싱가포르에서 MRT나 버스를 이용할 때 보통 이지링크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지링크 카드인데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 왔을 때만 해도 싱가포르에는 후불제 버스 요금이 없었어요. 모두 선불제로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용을 하다가 금액을 다 사용했을 경우에 다시 지하철역에 있는 이지링크 카드 충전 기계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충전을 시킨 후에 사용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후불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2019년도인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신용카드로 후불제 요금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스나 지하철에 이렇게 갖다가 대면은 나중에 한 달치 요금에 정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신용카드를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나 지하철 탈때 되려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분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를 이용했거든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핸드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여기 삼성이라고 묶여 있는데 들어가시면은 삼성페이가 있거든요. 삼성페이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교통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교통카드를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카드를 하나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용카드 하나를 등록하라고 나와요. 교통카드에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 굳이 카드를 안 들고 다니시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가 대면은 돼요. 지하철 탈때 이지링크 되는 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대시면 되고요.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로 이지링크 되던 곳에다가 핸드폰만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삼성은 교통카드란에다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또 따로 등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밀번호 같은 거 누르지 않아도 바로 결제가 가능한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란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애플페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비밀번호를 눌러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을 해놓으면 두 번만 클릭했을 경우에 비밀번호 따로 없이 그냥 시계를 갖다 대면 교통카드처럼 애플페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온 게 앱을 이용하라고 나왔잖아요. 이지링크 앱을 이용하라고요. 이지링크 앱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야 신용카드 삼성페이로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에 이지링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증에다가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가서 충전을 하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지링크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이지링크 앱을 들어가면은 저는 이미 제 거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밸런스가 얼마 나와 있는지 보이고, 제 카드에서 만약에 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제 카드를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여기 탑업을 누르시고, 10불, 20불, 50불, 100불 이걸로 탑업을 할수 있거든요. 요걸 탑업을 할때 어떤 걸로 페이를 하겠냐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또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요걸로 페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아이들 카드는 이 이지링크 앱을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들 학생증을 이걸로 충전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 보면은 애드 이지링크라고 있잖아요. 이 애드 이지링크를 하면 새로 등록할 카드를 이 핸드폰 뒤에다 갖다 대면 이지링크 카드가 또 하나 여기 등록이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인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요금이 할인되거든요. 그런 분들 카드는 여기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등록이 안 되면 이거를 사용 못 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용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지금 제 이지링크 카드가 만약에 저희 아이의 학생증 이지링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드 이지링크 옆에 익스프레스 탑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카드를 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뒤에다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인식을 해서 탑업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탑업을 누르고 10불이 지금 돼 있잖아요. 넥스트를 누르면 다시 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기 0.50센트라고 이지링크 월렛에 또 이게 약간 캐시백처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탑업이 10불이 지금 충전이 돼서 53불 54가 됐습니다. 이지링크 월렛에 있는 요 돈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냐면요.
아, 그리고 이지링크를 사용하면 리워드가 쌓이거든요. 이 리워드는 다른 거는 특별히 뭐 쓸만한 데가 없는 것 같고, 1800포인트를 모으면 2불 이지링크 월렛으로 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지링크 월렛에 있는 요 돈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어디서 사용이 가능하냐면요. 스토어에 이지링크라고 적혀 있는 스토어가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파스타 마니아, 그리고 올드 창키, 던킨 도너츠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외에도 이지링크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적혀 있거든요. 커리타임이라는 음식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저는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지링크 월렛을 제외하고라도 이 앱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만약에 내 핸드폰이 아이폰이고 애플워치가 없다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애플페이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그때그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이용이 가능해요. 그럼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쓰기에도 좀 불안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이 이지링크 카드를 앱을 통해서 그때그때 충전을 하시면 굳이 이제는 지하철역에서 줄 서서 충전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이지링크 앱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삼성페이를 이용하시고, 요즘 같은 세상엔 사실 현금이나 카드 없이 다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페이를 이용하시면 카드 쓸때 항상 그냥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겠냐? 그럼 페이웨이브 하겠다고 하고 삼성페이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클릭을 하고 핸드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이게 신용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금액이 작은 걸 파는 가게들에서 비자나 이런 게안 되는 경우에는요.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랩 앱이 있으시잖아요. 그랩에 보시면 여기 그랩페이가 있어요. 지금 저 자녀 지금 2불 25밖에 안 남았는데 작은 금액에 뭐 빵이나 음료수나 이런 걸 파시는 데는 전부 다 그랩페이가 거의 가능하거든요. 제가 당장 그랩페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2불 25다. 근데 내가 페이할 게 6불이다. 그럼 바로 탑업을 하시면 돼요. 탑업을 하시면 여기 10불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여기를 어마운트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15불, 20불, 뭐 심지어 6불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설정해 놓은 신용카드에서 바로 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탑업을 하신 후에 거기에서 이제 그랩페이를 하겠다고 하고 그럼 그 가게에 있는 스캔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가게 직원이 얼마라고 금액을 칩니다. 그럼 바로 그냥 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랩페이하고 삼성페이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 카드나 현금 없이 다니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다가 그랩페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론은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페이에 교통카드에다가 신용카드 등록하시고 핸드폰만 되시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편하시고요. 이지링크 카드를 이용하시거나 자제분들 학생증에다가 충전해줘야 되시는 분들은 이지링크 카드를 이용해서 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